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음악을 동영상의 배경 화면에 넣고 그 음악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올린 이 영상인데 여기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넣을 때는 오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이것은 왼쪽에 있는 이것이 폴드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면 이 폴드란 게 있죠. 이위로 가면은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동영상 폴드가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는 자, 이 폴드가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폴드에서 이렇게 폴드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 음악이 있다고 있는 그 동영상 폴더를 찾아가서 음악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정 이걸 가져오겠어요. 이걸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먼저 풀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걸 스톱을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스톱을 시키고 이게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터치하면 됩니다. 플러스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여기 지금 제가 체크했는데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음악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음악이 지금 음악 파일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저장을 한 다음에 본인 자신이 들어보고 플레이해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앞부분이 전주곡을 좀 자르고 싶으면 이거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트림 앤 분할 있죠? 이걸 터치해서 앞쪽을 좀 자를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첫째에 있는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리밍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을 트리밍도 있고 여기에 오른쪽을 트리밍도 있고 분할도 있죠. 요세 개를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오른쪽을 트리밍 하면, 아,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왼쪽을 잘랐는데 오른쪽을 잘랐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캔슬입니다. 캔슬. 되돌리기. 되돌리기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다시 살아났죠? 여기에서 이 재생 헤드가 있는 요 부분에서 자르게 됩니다. 앞쪽에 위에 것을 다시 합니다. 왼쪽을 트리밍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을 트리밍하면 앞이 잘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 음악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겨서 길게 누른 2, 3초 동안 누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밀면 클립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 뒷부분에서도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탁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트리밍 분할로 가서 다시요. 여기 오른쪽에 트림 앤 분할 있죠? 가위 있죠? 가위를 터치해서, 이때는 이 오른쪽을 자를 거죠? 그때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잘라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편집하면 됩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음악을 가져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